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모두 편안히들 쉬고 계시겠죠? 저는 요 며칠 요 근래에 늘 바빴어요. 많이 바빴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화단에 이제 어디선가 이게 꽃무릇이 한 송이 핀 걸 제가 보고 저희 화단에 나와 봤거든요. 그 화단에도 역시나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제가 여기 화단의 이름을 천상의 화원이라고 제가 그 정도로 표현할 만큼 너무 예뻐요. 이 빨간 꽃무릇이랑 그리고 이렇게 하얀 샤프란. 샤프란 색도 하얀색, 뭐 노란색, 핑크색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빨강과 이게 하얀 샤프란이 샤프란 색이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깔끔하고 이쁘죠. 원래는 다행히 다 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행복한 마음 누려보시라고 제가 어디 나가기 전에 이렇게 와서 찍어보고 있답니다. 이제부터 이 꽃무릇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영광 불갑사라는 곳이 아주 유명하죠. 고창에 선운사도 유명해요. 그곳들이. 근데 저는 이제 원래는 바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제 불갑사를 갈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해요. 운동 삼아서.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저희 여기가 햇빛도 잘 들고 또 환경이 좋은가 봐요. 애들이 일찍 폈어요. 햇살 좋은 곳에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꽃대도 많이 보이죠. 꽃대도 많이 보이면서 이렇게 지금 활짝 펴 있는 상태예요. 애들은 그렇죠. 이렇게 활짝 펴 있죠. 얘가 지금 만개한 모습이에요. 하나하나 여기 이쪽 여기 꽃이 하나하나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한 송이를 이루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특별히 얘가 저는 이 속눈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속눈썹이 이제 얘만큼 이쁜 아이가 이쁜 꽃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뭐 상사화라 그러기도 하는데 정식명은 꽃무릇이에요. 꽃무릇. 또 석산이라고도 하죠. 석산. 이제 얘들이 이제 꽃과 잎이 만날 수 없어서 이제 상사화를 하기도 해요. 꽃무릇이죠. 상사화라는 것은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죠.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하는 그런 꽃의 종류를 상사화를 하고요. 이 아이 이름은 꽃무릇이에요. 꽃무릇 석산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피고 있죠. 요 옆에는 피었고 뒤에는 얘는 지금 피고 있는 봉우리죠. 이렇게 하나하나 피어간답니다. 이 아이는 완전히 봉우리죠. 이렇게 하나하나가 펴서 이렇게 이런 꽃, 예쁜 꽃 한 송이를 만들어낸답니다. 우리 친구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서로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런 우리 또 동행이듯이 이 꽃들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예쁜 송이를 구성한답니다. 너무 예쁘죠? 정말 예뻐요. 이 아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죠. 한번 심어 놓으면 이 아이는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요. 이제 알뿌리로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알뿌리가 또 마늘 그 뿌리 같이 생겼어요. 늘어난다고 하는데 또 알뿌리라면 또 진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또 엉뚱한 곳에서 또 얘들이 피어나게 돼서
또 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늘어나서 이렇게 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무더기를 이루고 있으니까 더 이쁘죠? 정말 이쁘죠? 요 아이 좀 보세요. 이렇게 피어나는 아이. 옆에 이렇게 피어났고요. 피고 있고. 너무너무 신기하죠? 자연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특하고 아름다워요. 길게 저희 화단이 아파트 화단이 이렇게 도로 쪽으로 난 화단이라 햇빛이 특히 잘 들어요. 아마 산 그늘이나 그런 쪽에는 조금 더 늦게 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햇살이 좋아가지고 빨리 펴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피어나는 거 하나가 이제 한 옆에 한 송이가 폈죠. 그 옆에 다 피면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된답니다. 이 아이도 중간에 하나가 덜 펴 있죠. 덜 폈어도 너무너무 예뻐요. 속눈썹 대왕이에요. 속눈썹 대왕. 제가 붙여준 이름인데 속눈썹 대왕이라 할 만하죠. 정말 이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 삶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직 이렇게 늦게 올라온 아이들이 이렇게 아직 꽃송이 채로 남아있어요. 오늘은 유난히 이렇게 한 송이씩 피어나는 모습이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또 아름다워요. 이런 모습도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활짝 만개하는 모습이고요. 그 옆에 꽃봉오리가 또 받쳐주고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예뻐요. 아래 하얀 꽃은 샤프란이에요. 샤프란. 샤프란도 한번 심어놓으면 이렇게 계속 늘어나요. 점점 물이 지어서 사니까 더 예쁘죠. 이 샤프란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베란다에서는 잘 안 돼요. 얘들이 노지에서 충분한 햇빛을 받을 때 얘들이 성장을 잘하고 꽃도 많이 피워주고 그러거든요. 너무 예쁘죠. 핑크도 예쁘고 얘들은 노랑도 예뻐요. 근데 여기 꽃밭에는 하얀색만 있어요. 하얀색. 이렇게 가까이 노란 수술 꽃술도 너무 예뻐요.